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. KCC입니다. KCC 어제 20% 넘게 급등세가 나왔는데요.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소외되어 있었다. 소외된 종목 KCC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 라는 의견을 한 분이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이제 KCC도 역시 전기차 수혜주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셨습니다. 과연 오늘 KCC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, 그죠? 네. 네. 어쨌든 오늘 새해 첫 시작을 또 반종민 소장님 스타트해 주실 텐데, 자 그러면 KCC 어제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올랐나 궁금합니다. 어떤 분이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? 반 소장님이 스타트해 주실까요? 네, 사실 그 전일 많이 오른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적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. 네.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KCC가 다른 사업들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기존에 뭐 건설 쪽이나 그런 부분들만 유망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도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. 대표적으로 그 KCC가 6위 실리콘 시장에서 글로벌 3위 업체로 좀 꼽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순히 이제 건설 쪽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왜 어떤 관련이 있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냐면 2019년 그 미국 실리콘 기업의 그 모멘티브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. 그걸 네. 30억 달러에 인수를 했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 가능한 이제 고부가 가치 관련된 부분들 좀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와 실리콘 배터리, 실리콘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연계점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또한 이 실리콘이 이제 배터리 소재 및 그 전기차 부품에 자체에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특히 EV, 그러니까 전기차에도 EV 모드가 있기는 하지만은 하이브리드 차에도 EV 그쵸.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EV 전환을 할 때 실리콘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엮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건설주와 뭐 배터리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네. 최근에 신한벽지를 인수를 했습니다. 그 신한벽지가 그 국내 굴지 벽지 업체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좀 유망한 기업이기도 하고요. 이 부분들을 좀 인수 추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그 큰 시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관련된 시장도 같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기존의 뭐 건설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뿐만이 그리고 또한 이제 실내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특성상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엮일 수도 있겠고 정책적인 부분들 또한 자동차 부분들도 같이 좀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. 네. 지금 뭐 전일 뭐 단기적으로 큰 상승은 했지만은 뭐 일시적인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좀 이 주가는 계속 반영되면서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. 또한 이제 이런 부분들 봤을 때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자동차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하이브리드 차 했을 때 5년 전에 뭐 제가 지금 하이브리드를 타보는 있긴 하지만 초기 모델로 탔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뭐 수리비가 비싸네 어쩌네 뭐 저쩌네라고 네. 얘기를 하지만 전기차도 지금 뭐 현재 수리비든 뭐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나 이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상용화가 되고 정착화가 되면은 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소멸되고 그렇죠.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기차의 대세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KCC를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KCC 일단은 뭐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2차 전지, 전기차 배터리와도 연관되고 또 새로운 인테리어 시장에서도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다.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섞여 있는 상황인데 자 9월에 이 KCC가 시세를 한번 쭉 냈다가 지금 눌려서 쉬었는데 또 갑자기 분출하면서 거래량 분출을 하면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 더 갈 거라고 보세요? 네, 어떻게 보면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지금 재평가가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KCC 하면은 그냥 저희가 아는 게 건자재, 그쵸. 또 도료, 그리고 또 실리콘 이 세 개로 보시는 게 맞은 것 같은데 건자재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부터 좀 변화가 나온 게 건설주와 이 건자재 종목들이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고요. 네. 또 도료 쪽은 자동차와 선박 쪽의 전문입니다. 네네. 또 범 현대가죠. 그러다 보니까
자동차와 이 조선에 들어가는 페인트 한두 통 갖고 해결 못합니다. 네,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금 전방 산업들 괜찮죠. 약간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말씀하셨던 모멘티브는 그냥 실리콘의 강자라고 보는데 앞에 전방 업황이 상당히 많습니다. 네. 수요 들어가는 데만 한 5천 개 넘는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뭐 반도체부터 뭐 바이오까지 여러 가지 소재 쪽으로 쓰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인수할 당시에는 거의 뭐 3조인가요? 예, 금액을 투입했는데 수익 잘 안 난다라고 고민하다가 작년 상반기 넘어가면서 보다 보니까 최고 마진을 보이기 시작하죠.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 쪽의 리포트와 함께 어제 또 시장에서 기존 주도주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몰리는 경향들이 좀 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KCC가 어제 모처럼 만에 다시 한번 불을 뿜으면서 상승을 했는데 뭐 하고 있는 전반적인 업황이라든지 업종 산업 부분이 다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KCC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KCC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